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설교의 제목은 주님 같은 분은 없네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네이라.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요, 공자가 그 말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맹자나 소크라테스가, 마호멧이 그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설교하시고 주장하신 것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가는 다양한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거짓이에요. 둘 가운데 하나겠죠. 자유주의자들이 말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말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살게 해줄 수 있는 이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으며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죠.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말하는 윤회, 얼마나 많이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을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끝없이 죽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인구에서 그 보편적인 사실로 받아들인다. 아무런 검증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은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세상의 어떤 학자들이나 선생들이라든지 종교 창시자들이 한 말이 아니에요.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또 동행하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이기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냐. 예, 본문 말씀에 그 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합당한 예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치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헌신은 그것은 아주 어려운 결단이 아니라 그것은 아주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처럼, 주님 같은 분은 없죠.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님처럼 오신 분은 없어요. 이 세상에 주님과 같이 오신 분은 없습니다. 5절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출애굽기에 보면 자원하는 종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신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죠. 그 스스로 종이 되신 하나의 그림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자원하는
종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형체로 계셨어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데 그 육신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더니 두 가지가 충만했죠. 하나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는 진리가 충만했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영광을 보았더니 아버지의 영광이 그대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아들 하나님에게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세요.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의 정부와 화평의 증거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말씀하셨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처녀의 태를 통해서 인자로 오셨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는데 가브리엘에 의해서 다윗의 지상 보좌를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오신 메시아, 마태복음이죠. 인자로 오신 하나님, 누가복음이죠. 종으로서 섬기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마가복음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분, 요한복음이죠. 주님처럼 오신 분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예를 버리셨다 말씀하시죠. 사람은 권위가 있고 또 영광이 있으면 평판이 있습니다. 평판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봤더니요, 좋은 평판을 받아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은 좋은 평판을 받았습니다. 몇 점을 받았죠? A+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별로 이렇게 점수 못 받았던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이 평판에 대해서는요, 욕심을 내야 됩니다. 열정을 내야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실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보화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의 일생을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전 생애를 놓고 이제 평가자가 시험관이 평가를 내린 것이죠. 이 정도면 A+예요. 근데 이것을 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해 놓았습니까? 이대로 되라고. 이렇게 하라고. 파라오의 딸의 아들. 그 당시 이집트 제국에 있어서 얼마나 영예스러운 이름이에요. 그거 버렸다고. 대조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상대는 이집트의 보화, 보물들이에요.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택하였는 것인가? 주님 같은 분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주저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잠시 동안 누리는 죄의 낙과 하나라. 아무리 죄를 사랑하여 쾌락을 보장해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시 동안 누리는 것이라. 그와 대조되어서 바로 영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영광을 누리는 것.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자신의 영예를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르실 때 자신의 영예를 버리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웬만한 주변에
인사들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그런 관계만 설정됐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어깨에 올라가죠. 유명 인사 가운데 한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는다 하더라도 근거 없는 자신감을 준다고요.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결론에서 말씀하는 것이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무릎 꿇고 절하죠.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시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은 물론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까지 다 창조하신 거예요. 루시퍼도 그 중 하나예요. 피조물이라. 많은 천사들이 있죠. 또 스랍들이 있죠. 타락한 영적 존재들이 있죠. 주권들, 정사들, 권세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경배의 주체가 되시는 분께서 가장 악한 죄인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이런 모순 덩어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요, 피조물들에게 의존해야만 됐던 것이 성경에서는 그것을 신비라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마리아에게 의존해야만 생명이 유지가 됐어요. 마리아가 기저귀 갈아줘야 돼요. 마리아가 이유식 먹여줘야 돼요. 밖에서 놀다가 저녁때가 되면 불러야 됩니다. 예수야, 저녁시간 됐으니 밥 먹으러 들어오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 모든 모순을 이겨내신 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처럼 오신 분은 아무도 없죠.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취하신 것을 하나님 말씀에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당하기 버거운 진리이기 때문에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처럼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처럼 사신 분이 없어요. 일생을 주님처럼 사신 분이 없습니다. 죄 없이 오신 분이죠. 죄 없는 일생을 완벽하게 사신 분이시죠. 다 이루었다, 유일하게 그 말씀하신 그분이십니다. 8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에까지 순종하셨는데 그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었죠.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분 봤습니까? 목적이 죽기 위해서 온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 부분들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태어났는데 축하해 주는데 곧 죽어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생명이라고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한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이는 주께서 진실로 천사들의 본성을 입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습니다. 천사로 내려오셨다고 한다면 죽을 수가 없어요. 천사는 피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죽어야만 되어지는 죄인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인데, 사망인데 그 죄와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이 되어서 죄인이 통과해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통과해야 돼. 죄인이 서야 되는 자리에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하게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어야 돼. 피하면 안 됩니다. 다 고스란히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일사부조리의 원칙이. 한번 동일한 죄에 대해서 심판이 행해졌다고 한다면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다시 심판할 수 없어요. 영적인 법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 대표성을 지니는 것이죠.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내가 그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 것입니까? 아, 잘못은 우리 아버지가 했는데 왜 그 잘못을 내가 뒤집어 써야 됩니까? 연좌죄. 그것은 영적인 법칙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제시해 줬죠. 억울하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죄인이 해결하도록 요구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그 모든 죄 문제를 다 처리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이 심판받고 저주받고 하나님 자신이 지옥에 다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물, 그것을 선물로 나누어주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은 감사함으로 그 선물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완악한 인간들이요. 첫 번째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왜 내가 죄를 뒤집어 써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던 죄인들이 반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변명을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서는 절대로 참지 못하십니다. 아들이 거부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들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참지 않으세요. 그 사람은 자신이 지은 모든 죄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정이 펼쳐졌을 때에 그 최고로 유능한 변호사를 거부한 결과 자신이 루시퍼라고 하는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는 검사를 직접 대면해야 돼요. 그 검사가 요구하는 모든 고소 건건수에 대해서 자신이 다 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근거 없는 죄를 고소하는 마귀가 아니에요. 다 범했던 죄들이라고, 행해졌던 죄들이라고요. 그 기록, 입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었다고요. 녹음 다 돼 있고요. 녹화 다 돼 있고 다시 그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다 다시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있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 소리 해야 된다고요. 주는 주님이십니다. 그 말하고 불못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주님처럼 사신 분은 없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피 우셨고요. 바리새인의 위선에 극도로 분노하셨어요. 사마리아 수칼 성읍에 들르셔서 한 여인을 자상하게 상담하셨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가장 절박할 때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 오신 그분께서 겟세마네에서 가장 고뇌의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죠. 사람이 받는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버지의 뜻을 다 행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세계를 사시는데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발언,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소년 예수라고요. 소년 예수. 안 거예요.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발언 역시 아버지의 뜻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죠. 아버지시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뭘 다 이루었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룬 것입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요.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히브리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오셨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이 기도를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여러분들은 마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죄들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혈이 흘려졌을 때 이 모든 부분들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저는 십자가에 제 자신이 처리된 사람입니다. 마귀가 무슨 수로 그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들죠? 육신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그 진지한 고백 안에서 어떤 죄를 범할 수 있겠어요? 마귀의 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죠. 외부로부터 마귀가 비정상적인 생각을 주어요. 악한 습관, 그것이 계속 단절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간과하시라고. 경제가 나빠진다고 하고 정치적으로 지금 소용돌이치고 캄캄한 암흑 가운데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마음, 그것은 아주 환한 진리의 빛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만 가득 채워야 되죠. 주장하시라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믿습니다.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 마음을 보호해 주십시오. 아들이면서 시험을 받으셔야 됐던 것은 바로 그 목적 때문에 그렇죠. 순종을 배우셨던 것입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처럼 높여지신 분은 없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엉망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스스로 내려오셔서 자원하는 종의 생애를 사셨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목숨 값으로 몸값으로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으셨던 분이십니다. 다 이루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룬 그 겸손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것이죠. 높여주셨는데 가장 높여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모든 피조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보좌 심판까지 확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시대는 믿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어지면 피조물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에 의하여 모든 것이 물리적인 회복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죠. 이 이름 외에는 합당한 이름이 없어요. 비교될 만한 이름도 없습니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주님이십니다.